전세 사기는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사실상 서민들의 전 재산을 잃게 만드는 중대한 악성 사기 범죄입니다. 이런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최근 대통령께서도 단호한 대처를 언급하셨고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1호 약속으로 전세 사기 등 악성 사기 척결을 선언했습니다. 경찰청은 2023년 1월 24일까지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시세 확인, 권리관계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미분양된 빌라를 매입하고 구입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이런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와 공개 시스템을 방문해 시세를 확인하거나 주변의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를 충분히 비교해야 합니다.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없는 건물주가 세입자와 전세 계약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신탁등기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전세 계약 시 등기부 등본 및 신탁 원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권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자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동일 인물인지 신분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당일 반드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변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입니다. 선량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